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성철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밖에 네, 대기 중이신데 먼저 좀 공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요. 네, 3만 관객 돌파한 거 아시죠?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요즘 같은 때 이렇게 3만 관객 돌파했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요. 또 그리고 오늘 예, 5월 1일 안희연 배우님의 또 생일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미리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렇게 그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이 비대면 분위기 속에서 뭔가 좀 선물을 전달하려고 나오신다거나 혹은 뭐 여기서 뭐 별도의 뭐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 그 어른들을 몰라간 영화가 좀 더 갈 길이 먼 영화니까 그래서 좀 그런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은 그 오늘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현장에 있는 스태프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반드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예, 오늘의 주인공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그럼 살짝 포토 타임을 가질까요? 네. 네, 시작 전에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자리에 다시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감독님과 두 배우분께 네, 3만 관객 돌파 일단 너무나 저도 굉장히 이제 기쁜 일입니다. 그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작품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이게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도 3만 관객은 돌파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올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세 분께 간단한 그래도 소감 말씀 예,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른들은 몰라서 주영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안희연 역을 하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른들은 몰라요가 3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1만, 2만, 3만 되게 빠른 속도로 점점 이 관객 수가 늘어나는 게 되게 저는 잘 몰라서 이게 되게 대단한 건가 봐요. 이렇게 막 매번 사진도 찍고 이렇게 풍선도 들고 저는 한 5만까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좀 입소문이 퍼져서 관계자분들과 감독님이 좀 기뻐하는 일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세진 역할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3만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또 봐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봐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른들은 몰라요 연출을 한 네, 이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 귀중한 시간 또 이 주말에 비도 오는데 저희 만나러 저희 영화 만나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3만을 예, 넘어서 사실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기뻐요. 예, 근데 저희가 뭐 사람인지라 조금 더 가면 좋겠지만
예, 근데 저희가 그 이제 다가오는 5월 6일부터 IPTV에서 이제 동시 개봉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5월 6일부터는 이제 집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예, 입소문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와, 저 최근에 이렇게 집을 진행하면서 채팅방 들어왔는데 이렇게 질문 많이 처음부터 뜨는 거를 제가 처음 봤을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고, 제가 이제 뭐 제가 드리는 질문도 있다 보니까 이 질문들을 다 소화하는 건 이제 이미 뭐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네, 질문이 채택 안 되셔도 네,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 오늘 상황이 그렇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신에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을 조금 최대한 줄여서, 예, 채팅방에 올려진 질문들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2018년 이제 박화영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먼저 주목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계신 그 이유미 배우 같은 경우에도 세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아무래도 혹시나 이제 박화영을 만드시면서 그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이 작품에 좀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예, 추측들을 당연히 해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 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일단 제가 박화영을 만들 때 이 어른들은 몰라요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진 않았었어요. 예, 않았던 작품이었고요. 그 박화영을 통해서 GV를 한 100회차를 넘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GV 거의 말미에 거의 끝날 때쯤이었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오셔서 GV 끝나고 안 가시고 계시다가 저랑 이제 집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청소년 쉼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본인들도 조금 그 유년 시절을 그렇게 비슷하게, 예, 보낸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박하영이라는 영화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볼 수 없어서 보러 왔는데 보니까 좀 아이들이 이런 영화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는 길에 이제 저한테 10대 영화 하나만 더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10대 영화를 또 만든다면 어떤 걸 만들 수 있지? 라고 이제 물음만 간직한 채로 끝났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한참 우리나라가 이제 불임 수술? 예, 수술. 예, 수술의 낙태에 관한 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울 때, 그때 이제 그 토론 프로나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충돌되면서, 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윤희 배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작에서의 그 박화영에서의 그 이름과 같은 그 터로 이제 다시 한번 출연하신다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출연을 결정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부담이 사실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세진, 박화영에서 나왔던 세진이란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었고, 너무 매력 있는 아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담도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처음에 분명히 어려웠지만 보면 볼수록 더 궁금해지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서, 그래서 감독님에게 감히 네, 제가 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박화영에서 보여주셨던 그 연기랑 비교해도 그 이 배우가 앞으로 좀 어느 정도 계속 더 성장을 할까 이런 점들을 계속 보게 되고 느끼면서 이 어른들은 몰라라는 작품을 보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안희원 배우에게 또 질문 드리면, 뭐 사실 그 여러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예, 그 감독님이 DM으로 그 캐스팅 제안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제안 자체가 사실 조금 못 믿어올 수 있는, 좀 의심스러울 수 있는 제안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굉장히 또 바쁘시다 보니까 그 특히 이한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촬영 전에 뭐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촬영 준비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으로, 예,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다 그 소화하시면서 해내신 연기가 저는 이번에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요. 역시나 또 출연 결심이라든가 이런 것 좀 계기가 어떠신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여행을 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제가 했던 어떤 생활 방식 루틴에서 좀 벗어나 있었어요. 기존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서 여행을 떠나서 그 넥스트 다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때였고 그래서 아무래도 감독님이 그 제안을 주셨고 워크숍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그 제 시간을 오롯이 워크숍에 좀 쏟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저한테는 좀 되게 흥미 그다음에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채팅방 질문 조금 받기 전에 뭐 하나만 더 이제 두 배우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감독님과도 조금 관련 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박화영을 워낙 이게 잘 봤던 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박화영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 이 여성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박화영에서 비전이었던 이 두 사람의 어떤 비극이라 그럴까 파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찌감치 헤어졌었으면은 그런 엔딩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작품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보니까 전 영화 속에서 두 배우분이 사실은 거의 뭐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핫도그를 나눠 먹으면서 이제 우리 찢어지자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주는 그 감동이 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끝으로 한 사람은 누군가의 집에 가서 굉장히 따뜻하게 뭔가 좀 새 출발하는 느낌이고 또 다른 한 배우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제 이야기 안에서 저는 그때 이제 찢어지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의 느낌이나 표정, 연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상대 배우가 뭐라고 답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대답을 하지 않고 거기서 진짜 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뭐 혹시나 누가 뭐 이 박화영과 비교했을 때 이 작품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두 작품 다 좋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저는 뭔가 좀 인물들이 더 성숙해졌다.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연출자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성숙해졌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지금 그 장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채팅방 질문을 좀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장면 하시면서 뭐 어떤 준비를 하셨고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두 분 헤어지실 때. 핫도그를 먹을 때만 해도 이제 두 사람이 잘 좋은 시간을 또 갖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별이 된 거죠. 저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보고 이제 끝나고 회식 겸 식사 자리에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헤어지는 장면이 왜 웃었냐는 거예요. 그 웃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왜 웃었냐고 그 의도가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도이시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미랑 계속 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그 장면 뭐였을까?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웃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웃었을까? 계속 고민에 거듭을 하다가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찍었던 모니터 영상을 봤는데 보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이. 사실 사람들이 그때 이제 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그때 어떤 의도를 하고 연기를 할 짬이 아니었고 그럴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되게 힘겹게 웃었던 기억이 그냥 있어요. 전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유미의 눈, 유미의 뒷모습, 그러니까 어떤 촬영 막 뭐 카메라나 조명, 뭐 스태프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세진이의 뒷모습, 세진이의 보드, 세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과 그 세진이의 피가 고인 눈동자, 그리고 차가웠던 등에 닿았던 벽, 그 다음에 온 그 차가운 손바닥에 닿았던 바닥에 온 그 냉기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웃었던 이유는 유미가 돌아볼까봐 웃었더라고요. 내가 왜 유미가 돌아볼까봐 웃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 친구가 찢어지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진심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돌아보면 그래도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웃어주는 거, 그냥 웃음? 마지막 보여주는 내 모습이 그냥 웃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어서, 그걸 근데 의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겹게 웃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누가 왜 웃었어요? 물어봤을 때, 무슨 어떤 의도였어요? 물어봤을 때 대답은 못했지만 한참 고민하다 보니까, 아, 나 그래서 웃었구나. 이 친구가, 그러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친구가 찢어지자고 하는 걸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주영이. 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캐릭터에 몰입하고 빠져드는 순간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되게 기분이 좋고, 근데 저희는 그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크숍의 기간을 겪으면서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중점으로도 하지만 시나리오를 벗어나서도 해보기 때문에 그때들 보면은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어떤 또 질문들,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일단 좀 이런 것들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이렇게 열매가 이제 익어서 맺어지면 현장에서 이렇게 마법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장면 뭐 유미 배우는 또 어떠셨나요?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 되게 감독님에게 어려운 주문을 받았었어요. 작용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작용을 줄 수 있을까, 뭔가 이유미로서도 어렵겠지만 세진으로서 뭔가 이렇게 작용을 준다는 게 영화 극에서도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이 작용을 어떻게 해줘야 이 주영이와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뭐 대사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아라,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냥 주영이를 막 다 해라.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감독님이 그거 편집할 때 진짜 힘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다르게 해가지고 똑같은 작용을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되게 그걸 찍을 때도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는 그 최근에 이렇게 막 휴대폰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워크숍 했던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한 번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이 그 장면을 그때 처음 했는데 막 언니의 눈을 봤는데 이미 제 눈도 막 글썽이고 있는 상태의 그런 워크숍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막 대사를 하는데 둘 다 막 이게 대사인지 우는 건지 살짝 모르는 그런 영상이 딱 거기 담겨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얘네들의 솔직한 마음이고 이거를 한 다섯 겹 감춰서 나온 게 지금 이 영화구나 라는 느낌이 딱 그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워크숍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워크숍 그 역은 아 그 씨는 워크숍을 딱 한 번 했어요. 감독님이 딱 한 번 하고 아 이건 됐다 그만하자 하셨거든요. 근데 그 워크숍을 할 때 원래 이제 핫도그를 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유미가 쿠쿠다스를 이렇게 딱 줬어요. 여기서 딱 주영 여기서 딱 고개를 딱 돌리면 유미가 쿠쿠다스를 딱 주는데 저는 연기를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쿠쿠다스를 이렇게 딱 받으면서 눈을 딱 보는데 제가 그때 그 거의 몇 분을 미친 듯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주영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감독님한테 그런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아마 감독님 주영은 아마 집에 돌아갔을 것 같다고 용서라는 거를 처음 받아봐서 뭔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볼 용기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다고 그동안 4년간 들여다보지 않았던 무언가를 들여다볼 용기가 이제서야 좀 생겼을 것 같다. 정말 주영은 집에 돌아갔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처음 아까도 이제 물어보셨던 게 연기라는 거를 왜 하게 됐냐 그런 의심을 했을 텐데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때도 그랬거든요. 난 지금 넥스트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무것도 정한 게 없는데 당신을 통해서 연기라는 걸 아마 접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보는 이 연기가 뭐 맞으면 아마 하겠지만 이게 아니면은 난 다른 걸 하지 않을까 싶다. 근데 감독님이 되게 부담을 크게 느끼셨나 봐요. 아, 안현이라는 사람의 연기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씬 워크숍을 하고 집에 가면서 그리고 감독님 이런 게 연기라면은 난 아마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고마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감독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두 친구가 다 설명을 해줘서 예, 그 씬은 뭐 워크숍 때 실제로 딱 한 번 했을 때 어떤 뭐 울어서가 아니라 사실 어떤 감정과 정서가 발산되는 순간들을 배우 연기를 보다 보면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는데 딱 한 번인데 바로 그 느낌이 제가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그때 다른 배우들도 그 워크숍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그 무장 해제가 되는 느낌이 왜 이렇게 점령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숙연해지고 네, 딱딱 그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아 이거를 더 이상 이 두 친구한테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상황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건 그냥 믿고 이미 봤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가서 오히려 더 변모된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 더 재밌겠다 싶어서 일단 워크숍을 끝내고 이제 촬영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아 그 한 장면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작품의 거의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이런 좀 대화를 나누는 건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채팅방에 올려진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런 이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그 희연 언니랑 이유미 배우 그 두 배우분이 학창 시절에 했던 가장 큰 일탈이 무엇이었을까? 네, 하고요. 이어서 이제 이 작품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표정 연기가 무엇인지 여쭤보십니다. 네. 일탈. 네, 네 그렇죠. 학창 시절에 해본 가장 큰 일탈. 네. 일탈 뭐 행위적인 일탈은 사실 뭐 집을 나와서 뭐 딴 데서 자본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일탈은 저는 오디션을 보고 연습생을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제 나는 무대 서는 게 좋아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 물론 그 이유가 없진 않았겠지만 물론 그 이유도 이제 있었겠지만 복합적인 이유였겠지만 엄마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존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게 가장 큰 일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저의 일탈은 제가 중학교 때 네, 중학교를 가는군요. 네. 아니, 제가 고등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남들은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학교 끝나면은 어딜 막 놀러 다녀요. 근데 엄마가 저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 안 들어간 건 아닌데 한 10분씩 계단에 앉아있다 들어왔어요. 근데 엄마가 화나서 또 이제 막 문 열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 나 왔다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무서워서 거기 앉아서 일부러 조금 늦게 들어가고 그런 소소하지만 되게 저에게는 나름 해소가 되는 일탈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배우분 이 작품에서 가장 힘드셨던 표정 연기, 표정이 무엇이었을까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뭔가 이 영화를 찍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짓고 있는 표정이 무엇인지 뭔가 그냥 내가 여기에서 어떤 마음 상태인지만 좀 많이 생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 근데 저는 그 페가신 페가신은 좀 아무래도 연구를 그치. 되게 많이 한 씬이었어요. 정말 유미 말대로 다른 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페가신의 약 먹고 한 씬 같은 경우에는 표정? 특히 눈동자의 어떤 그런 그 흐릿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그게 좀 인위적이고 어떤 자기적이지 않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그 이상함이라는 게 제일 잘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표정 하나 생각났어요. 네. 생각났어요. 제가 그 이제 실컷 맞고 나서 그 부부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개받는 카페 네네. 자리에서 그 이 여기 눈에 상처가 있었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이게 분장을 하고 있긴 한데 요거를 좀 이렇게 감고 있었으면 좋겠대요. 한쪽을. 근데 한 0.1초 하고 있으면 여기가 파르르르 계속 그래가지고 감독님 이거 계속 떨린다 이거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또 그걸 보고 계셨던 선배님들은 그거 너무 의도한 것 같았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신기했다고.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안 감겨요. 그래서 그 표정이 힘들었네요. 이제 생각났네. 아 그리고 또 예 감독님께 그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그 두 가지를 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그 보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드를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하고 또 여기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랑천 예, 이 배경 이곳에 약간 뭔가 좀 사연이 있으신 건지 약간 이분들 여쭤보십니다. 네. 보드를 사용한 거는 일단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되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박하영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난 후에 이 영화를 이제 나중에 구상해서 하게 됐을 때 박하영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조금 더 보기가 좀 편해진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좀 관객분들도 박하영보다는 좀 편안하게 영화를 즐기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좀 기술적 그리고 혹은 어떤 만약에 이 영화가 어떤 축제 형식이라면은 어떠한 형태의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장르를 이제 보드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인물로서는 사실 세진이라는 어떤 아이가 이제 보드를 이제 뭐 처음부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타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정도까지 타기 위해서 실제 보드더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엄청난 그 한 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거의 뭐 6개월 뭐 짧게는 3개월 아니면은 뭐 진짜 길게는 1년 동안 막 한 기술을 익히는데
계속 거듭된 실패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진이 이제 아이를 유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도전들이 되게 유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캐릭터가 이제 그런 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해방감을 느끼는데, 이런 걸로는 성공을 하고 이런 걸로는 되게 해방을 느끼는데 반대로 역으로 되게 해방을 못 느끼는, 오히려 갇혀버리는 어떤 느낌을 주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은 실제로 보도 타는 친구들이 중랑천, 뭐 반포, 달빛공원 이쪽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그 참여했던 이제 보더 친구들이 실제 중랑천에서도 많이 타는데, 근데 그건 조금 우연의 일치였고 저희 집 앞이에요. 네. 네. 그리고요, 또 그 세진의 동생 세정이죠. 네. 세정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그 세정 역을 연기한 그 신혜빛 배우인가요? 그 배우도 예전에 제가 그 박정범 감독의 산다라는 작품에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언제나 꼭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고, 또 뭔가 산다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가 이 작품에서 뭔가 나이는 좀 더 어리지만 뭔가 좀 이렇게 중심축이 되는 것 같은, 그 의지가 되는 인물로 출연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나름 되게 의미가 있는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동생 캐릭터 어떤 설정의 의미, 그리고 이 동생은 과연 그 세진이가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영화에서 가장 어린 캐릭터죠. 그 마지막에 아기가 잠깐 나오는 그 다른 집 아기랑, 그 다음에 세진이 뱃속에, 우리가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영화 내내 존재하고 있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그 두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일단 세정이 제일 어린데, 좀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영화를 이제 친구들하고 워크샵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른들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세대인 제필이나 그 다음에 뭐 상섭이나 이 세대들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막상 겪고 있는 세진 주영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은 이 답은 누군가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가장 쉽게 어떠한 고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냥 어떤 큰 고민 없이 풀어나가는 나이대가 제가 생각할 때 세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는 어른, 나이가 먹을수록 나는 이거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진짜 알까? 근데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고민 없이 얘기할 때 거기서 오히려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정이를, 그러니까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뭐 어떤 영화적 의미로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진이한테, 그리고 혹은 주영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간접적 관계더라도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집이라는 곳이 안식처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냥 쉬면서 모든 걸 하면 돼 라고 해서 나중에 뭐 세진이랑도 전화통화하다가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은유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해답을 알고 있는 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화영에서는 그 두 사람이 헤어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 몰라에서는 이제 찢어지자고 한 다음에 다시 만나지 않죠. 그래서 올려주신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진과 주영이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어떤 첫 마디를 건넸을까? 라는 굉장히 어렵고도 심오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생각했던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박하영을 찍고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이걸 만들어서 좀 이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저는 둘이 만약에 마주쳤다고 해도 절대 아는 척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건넬 수도 없었고, 주영도 말을 못 건넸을 것 같은데, 말을 건네고 싶어도, 안부를 묻고 싶어도 그냥 서로 눈으로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게 어떤 서로에게 어떤 걸 묻고 대답하는 관계가 아닌가, 직접적인 어떤 것들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두 분은 어때요? 직접 연기하셨으니까. 저
저는 그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장 영화를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씬? 인상 깊었던 씬이 어디냐고. 저는 제일 마지막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진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그냥 안심되더라고요. 근데 주영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영의 마음, 아니언이 아니라 그냥 주영의 마음으로 그냥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랑 헤어지고 나서 세진이 그냥 잘 살길 바랬을 것 같고, 근데 그냥 그 마음에서 어떤 그 장면에서 어떤 그냥 좀 강인함이 느껴져서 좀 다행? 그냥 안심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인터뷰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영이도 마주친다면 다가가서 인사를 건넬지 알지는 미지수지만 그냥 보고 잘 살길 바랬을 것 같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냥 다행이다 하고 그런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진이는 다시 주영이를 정말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다고 하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찢어지자 이야기 한 게 소중해서 찢어지자라고 하는 마음 같은 느낌이었다 보니까 다시 만나도 그냥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먼저 말을 혹시라도 건다고 해도 그냥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뭐 할 것 같아요. 안녕 변삼삼주요. 안녕 변삼삼 세진. 그리고 감독님이 출연하셨는데 그 머리 색깔이 바뀐 이유가 있는지 좀 써보시나요? 네, 그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일단 뭐 예측할 수 있듯이 편집된 부분도 있었어요. 네, 사실 편집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편집된 부분을 감행하면서 이제 바꾼 이유는 사실 제피디의 어떤 결단력, 네,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머리색을 바꾸고 이제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계속 실패하다가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 진짜 일어날 것 같은 얘의 어떤 결단력을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였고요. 뭐 편집을 된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머리 염색을 세진이가 해주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 이제 세진이가 얼만큼 지금 이 영화에서 더 직접적으로 내가 얼만큼 이 애를 지우고 싶어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어떤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피리한테 고마움의 뜻으로 머리 색깔 이 머리 안 어울려.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을 바꾸고 싶어 라고 거기서 이제 세진이가 좀 욕심을 내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건데 뭐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면들에 대한 질문을 정말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보면 그 두 배우분이 뭔가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표정 연기랄까 뭐 힘들었던 장면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뭔가 이 그냥 그 자신의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극한 늘 느끼는 그 순간이 있으셨을지, 예, 그걸 좀 여쭤보십니다. 뭔가 조금,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요. 뭔가, 예. 뭐, 그게 뭐, 굉장히 뭐, 그 관객이 볼 때는 그냥 가벼운 장면처럼 보일지라도 뭔가 배우가 느낄 때는 굉장히 그 순간, 그 감정의 극한을 느끼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극한 말? 저는 근데 좀 사실
사실 제일 극한이었던 씬은 아무래도 천변에서 돌로 이제 내려치는 씬이고, 근데 좀 의외로 좀 극한이었던 씬도 있어요. 그 이제 노래방에서 이제 그 일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그 세진이가 막 화를 내고 이제 재필이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세진이가 갑자기 뭐 주영 뭐 이래 뭐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제 파국으로 치달아가든 가는 어떤 그런 징조 그 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주영은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뭐 다 무언가를 하는데 주영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개인적으로 주영으로서는 되게 그 불안감이 의외로 되게 힘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담배만 계속 뻑뻑 피워대는 그런 근데 그게 이제 도로 내리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영이 원래는 되게 다 표현을 해야 되는 인물인데 그 장면에서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하지 못해서 더 조금 힘들었었어요. 다른 인물들은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영이는 이 그리고 의외로 그 공동체라는 이 팀 크루에서 굉장한 거기에 굉장히 또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또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또 균열 거기에 또 균열이 생기는 어떤 그런 진조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장면이 의외로 주영이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신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의외로 많지. 잠깐만. 하나 뽑기도 힘들어. 하나 뽑기도 너무 힘든데? 잠깐, 의외로, 이 노래방 씬 전신인, 제가 그 준서 오빠랑 이렇게 노래방에서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재필이가 우리 이렇게 탕맞게 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진짜 어마무시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한테는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안다고 얘기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 때문에 그 노래방 가서 그렇게 했나 봐요. 나빴어요. 정말. 네. 이제 벌써 끝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배우분들의 그 연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보통 그냥 어느 장면이 가장 힘드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도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해 주시는 걸 보면, 두 배우분이 정말 이 작품에서 정말 멋진 연기를 너무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데요. 뭐 감독님한테 마지막 질문 일단은 드리면서 공식적인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작품은 이제 박화영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많은 분들이 뭐 좀 유해졌다, 뭐 좀 순화된 느낌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에 반해서는 이 작품에 굉장히 상징들이 많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들도 꽤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오프닝도 그렇고 또 제필이 처음에 쓰고 있는 모자도 이제 보이스카우트 모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후에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어떤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장면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집을 구하려는 척 하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랑 가게 되는 그 보살집이죠. 거기서도 이 불쌍 머리 이렇게 소변을 보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면들 보면서 뭔가 좀 이런 식의 어떤 상징이라던가 뭐 그리고 교회 십자가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징들의 의미는 뭘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 좀 꽤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 뭐 제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되게 또 막 말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은 또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강북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초중고등학교를 이제 그 지역에서 그때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제 무성하게 떠돌던 소문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보면은 뭐 집 나갔을 때 누가 어떻다 어떻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갔는데 뭐 이런 게 있었고 뭐 물건을 훔치는데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모든 상징들이 일단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제 구상할 때 생각해 보니까 무성한 소문 속에 있는 되게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 같지만, 그 허무맹랑함 속에서도 어떤 그 아이들의 이제 실체들이 사람들이 없는 음습한 곳에 숨어들고, 그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들의 세계 안에서 자기 나이에 답지 않게 어떤 행동들을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자기 나이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메타포들을 하나하나 상징으로 제가 이렇게 좀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들이 약간 불친절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더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이 영화를 만들 때 그 상징을 알아차리셔주면 너무 좋지만, 알아차리시지 못하더라도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기를 바랬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판단들을 좀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의미로 조금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전 이 영화가 마지막에 던진 어떤 그래도 어떤 희망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세진의 표정과 좀 잘 와닿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화가 시작할 때는 이제 팔을 긋는 그런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또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대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거기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팔을 보고 더 이상 웃지 않는 너희들이 뭐 고맙다, 뭐 이런 가사로 끝나는 그 느낌이 뭔가 좀 하나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나 좀 그 깔끔하고 인상적인 완결이어서 저는 굉장히 마지막에 인상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확실히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평론가로서 이렇게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막 괜한 의미 부여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저는 또 이 작품이 또 왜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10년대에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두 편의 청춘 영화라고 하면 이제 파수꾼하고 이제 벌새인데, 나중에 세진이 만나게 되는 그 부모가 이제 조성아 배우는 이 파수꾼의 아빠였고 또 이승현 배우는 벌새의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계보 안에서도 되게 어른들은 몰라요,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조금 기억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작품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 의도하셨나요? 저도 파수꾼을 좋아하고 벌새를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도는 아니었고요. 영향은 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연출하기 전에 배우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성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양혜은 감독님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 만들었던 양혜은 감독님이 그 치타 전에 만들었던 실종자들이라는 중편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영화 데뷔작인데, 그때 조성아 선배님하고 같이 주인공으로 둘이 이제 투탑으로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한 15년 전, 16년 전인데, 그때 인연으로 조성아 선배님하고는 계속 이제 친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저도 유심히 보다가 이제 요번에 좀 감히 처음으로 부탁을 드렸던 거고, 이승현 누나는 제가 이제 출연한 똥파리에서, 저랑 이제 영화에서 만나진 않지만, 근데 이제 뭐, 이제 현장에서 많이 부딪혔던 누나였기 때문에, 사실 누나한테도 이제 자연스럽게 부탁을 드리게 된 경우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완전히 다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짧게라도 한 말씀씩 듣고 오늘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몇 번의 GV를 더 남아있고 그 다음에 IPTV로 넘어간 이후에도 저희가 일단 현재로서는 극장이 아예 닫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극장이 이제 더 이제 소수적으로 좀 더 깊게 이제 연명해서 이제 관객분들과 소통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GV들이 가능한 기획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IPTV로 보시거나 뭐 주변 분들이 보시고도 궁금하거나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극장으로 오시면은 저희를 만나고 저희랑 소통을 할 수 있으니 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지지 보내주시고요. 예, 저희 여태까지 3만도 감사드리지만 더 많은 어떤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영화가 잘 살아서 숨쉬고 세진이가 고기를 타는 것처럼 예, 잘 쭉쭉 뻗어나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좀 길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아, 네. 참 2년 정도 지났는데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GV를 할 때마다 다시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통해서 또 곱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계속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신 분이든 혹은 여러 번 보신 분이든 정말 오래오래 마음에 남는 그런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작품에서 정말 수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제가 꼭 따로 좀 언급해보고 싶은 배우는 안이연 배우분하고 정말 찰진 연기를 선보였던 한성수 배우. 예, 그 한성수 배우가 지금 그 국내 좀비 연기의 대가시잖아요. 뭐, 부산에 살아있다, 다녀오시는 여성의 그 한성수 배우분 꼭 한번 언급하면서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 그 배우분 한번 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정말 가는 시간이 안타까울 정도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은 저 끝으로 먼저 퇴장해 주시고. 감사합니다.